될 같은데. 불가 때문에. 이 겉절이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거. 와, 오, 와, 돼지가 기름에 빠진 날이네. 와, 괜찮네. 괜찮아, 수입산. 아, 놀래라! 와, 이거 다 익어가지고. 네. 물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니가 줄이니까 낫지 않아? 내가 한번 줄여볼게, 그러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니 감대로. 오, 성공. 오! 방수 거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두 덩어리. 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정수기가 잘 돼 있네. 아. 세계 최초 아니야? 빗물 냉면. 네, 빗물 냉면. 몇 급세요? 요거는 7수입니다. 아. 비가 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건 싹 빠졌어요. 아, 정화가 되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오, 아예 한 군데에서 다 비벼서. 예. 아우야. 아. 맛있어는 보여? 침 나온다. 여기다가 참기름 좀 넣고 김가루 넣고 계란 삶은 거 넣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얼굴에 개기름 좀 넣을까? 빗물의 행군 냉면. 넣는 그림 잘 같은데. 아, 입 벌리고 넣는 그림. 자, 참기름. 네. 아, 네. 구운 나온다, 자동으로. 자, 갑니다. 예. 스탑 해주세요. 접어도 돼. 지금 많이 써서가지고. 좋아요. 됐습니다. 네. 아우, 또 미끼 향수. 와. 이야, 기름 듬뿍.
면발이 기가 막혀 지금 여러분들. 키죠? 네. 네. 떡처럼. 이 겉절이 맛있다. 이거 봐봐 이거. 와. 와. 아니 오션뷰에서 캠핑카 타고 찍자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차 점검을 안 했어요? 못했지. 차를 쓸 일이 없으니까. 너무 가려고 했는데 하필 저 뒷타이어 못 찍었지. 아까 봐봐, 너무 뛰어나와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네. 잘 먹겠습니다. 삼합, 냉면, 삼겹살, 김치. 와, 최악이다. 이거. 비빔 냉면이 아니라 빗물 냉면. 퍽끼지 보면서 빵 터진 부분 있어요? 흔적 볼 때는 못 들렸고. 아. 또 앞에 내가 멘트요? 응, 멘트. 아, 수시로 워낙 많이 달려가지고 내가 중간중간에 많이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호형을 잘 아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미키형사 TV를 보는 사람들은 부호형을 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핸드폰, 인형. 인형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용진이가 그거는 아예 뭐 모르니까. 그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래버리니까. 그거 찝어줘야지 그게 살릴 수가 있는데, 찝어낸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그걸 딱 찝어냈으니까. 부호 형이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멘탈이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찝으면서 그게 좀 산 거죠. 그게 그래서 많이 나왔어 진짜. 네, 50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옆집 우리 내 유튜브에도 나오셨던. 예. 알았어, 구경만 할게, 구경만. 구경만 할게, 구경만. 식사했어요, 식사? 아, 그래요? 서울에서 친한 동생이 내려와가지고. 네. 네. 네, 고기 좀 드셔보세요, 고기. 의자. 예? 앉아서 볼게요. 네. 야, 의자 갖고 올게 좀. 군산에 60년 사셨어. 60년. 와. 개정. 네. 거기 개정 있잖아. 군산 쪽은. 네. 개정이요? 응, 개정. 유튜브 개정이요? 군산시 개정. 아, 군산시 개정이요? 개정 몇 년 하고 있거든. 아. 거기 학교 나왔어, 개정. 네. 네. 아. 전 또. 저는 유튜브 개정, 개인 개정으로 하냐, 회사 개정으로 하냐, 이거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아. 국수를 비볐어? 이 냉면입니다, 냉면. 네. 냉면 사왔어? 네, 동생 사와가지고, 비벼가지고, 대충. 저 평양 냉면인데, 제가 평양까지 가서 사왔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시골에. 네. 우리가 많은 사람인지도 모르셔. 사람이 참 좋아. 이 집으로 왔는데. 네. 중각들 소리. 네. 네.
때문에 경로당도 오지 말라고 한다네. 아 그래요? 경로당에 가면 혼자 계시거든. 점심 뭐 드셨어요? 밥하고 김치랑. 김치랑. 그거 밥하고 김치랑 뭐 드셨어요? 고기 좀 많이 드세요, 어머니. 제일 아유.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몰라, 이름. TV 보시는 거, 6시 내 고향 보세요? 응. 전국 노래자랑 보시고. 가요무대, 가요무대 보세요? 가요무대 보고. 코미디 빅리그는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예? 드라마. 코미디 빅리그는 아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아니면 못 들어봤어요? 모르죠. 코미디 빅리그? 6시 내 고향에 이 친구 나와요. 아, 6시 내 고향은 아니고, 요번에 추석 특집에 일꾼의 탄생이라고, 그 일 제가 가서 막 도와드리고 시골에 가서 하는 거, 그거. 그 유재석 알죠? 강호동 알죠? 김용만 알아요? 그지. 신동엽 알아요? 신동엽. 오. 미키 강수는 알아요? 미키 강수는 몰라. 미키 강수는 몰라. 빅뱅이라는 건 들어보셨어? 빅뱅 가수. 빅뱅. 빅뱅? 예. 네. 그럼 뭐 동방신기 아세요? 모르시지. 그럼 뭐 삼천각자 동방사기는 들어보셨어요? 이게 또 어르신들 인지도랑. 그렇지 다르지.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 들어봤어요? BTS. 와. 저희 집 방 다 탔거든요. 보일러 세게 키워가지고. 깃드라비 보일러인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잘 데가 없어서. 아니 근데 어머니 방탄소년단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텔레비 나오는 지요. 가수? 어린애들 나오는 거? 그러면 연남 갱스타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네. 아 연남 갱스타는 못 들어보셨어요? 단양 띠리띠리는 들어보셨어요? 몰라.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와서 잘 먹네. 어머니가 83세. 식성이 또 좋으셔 어머니께. 이 정도면 됐겠죠. 그러면 아니 근데 고기를 엄청 잘 드시네요 진짜로. 고기 좋아하세요? 유튜브는 아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출연료로 고기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기 이거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엄마는? 집에서 고기 드세요. 아, 여기서 뭐야, 이외에 다죠. 아니, 저는 많아. 저 얼굴 봐봐요. 고기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혹시, 텔레비 보다가 어떤 개그 프로에서 코미디 프로에서 징을 짱 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징. 그 징 치는 사람이 전데?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 코미디 프로에서 징 땅 치는 건 본 적이 있죠? 그게 저예요. 야. 아시긴 아시네. 그러게. 어머니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코미디언. 네네. 아이고 요거 먹어야지 왜 다뤄줘. 아이 저희는 많이 먹었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박수. 미키강수 TV 구독과 좋아요 뿌잉뿌잉.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아니 저 고양이 봐봐. 자기 안 먹고 새끼 주려고. 예. 이 부모하고 똑같아, 부모. 새끼한테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야, 이런 감동적인 지금. 어? 나 이런 거 먹지롱. 봐봐, 나 어제 씨 안 먹고 있잖아, 고기를 지금 이제. 새끼, 새끼 저 뒤에 있잖아, 봐봐, 저 뒤에. 엄채 형, 저녁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 주려고 하는 거지. 물론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이거 먹겠냐 진짜 아빠가 있지. 저녁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겼던 거지. 안녕하세요.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